전 세계적으로 B세그먼트 SUV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쉐보레 트랙스 후속 프로젝트명 9PXX로 보이는 테스트 모델이 유럽에서 엔카 매거진 파트너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쉐보레 트랙스는 오펠 무카의 형제다. 오펠이 PSA에 인수되었지만 개발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트랙스는 감마 1을 대체한 소형 아키텍트를 활용해 개발 중이다. 모듈러 컨셉을 지녔고 이전보다 가볍지만 견고하다. 기술적으로는 최고 출력 154마력의 4기통 1.4L 터보 엔진과 FF 구동계를 기본으로 AWD 옵션까지 갖출 전망이다. 변속기는 9단 자동까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신형 트랙스의 정식 데뷔는 당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예정됐다.